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약합니다.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 뭐, 멜파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뭐, 국보 디자인도 뉴스 받고 빠르게 움직임 나왔는데 저희는 이거 둘다 잡았죠. 그 다음 아모그린텍, 티플렉스, 이런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 7종목이 안될 정도로 시장이 엄청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노란색이 올라오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위축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오늘, 예를 들면 5% 이상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100종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200종목, 2300종목 중에서 100종목이 안 된다는 얘기는 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종가 단위로 고가로 해서 보면 저가가 아니고 고가죠. 예, 고가로 해서 보면 실제 244종목. 그러면 150종목은 5% 이상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가능하면 오전장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챙기는 게 최고다. 그리고 오후장에 튀는 거 있으면 짧게 비중 줄여서 매매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국보 디자인 뉴스가 떴죠? 예, 뉴스가 뜬 다음에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 지분 가치 상승.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리딩클럽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멜파스는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는 바람에 거래 재개가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얘가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너스에서 올라올 때 이거 멜파스 좀 수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왔는지 한번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선물 매매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폭이 작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수익 난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떠진 게 없죠. 지금 여기에 아마 95만 원, 요게 100만 원짜리 하나짜리인데, 요게 아마 매수로 해서 쭉 올라갈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한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럼 선물의 움직임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은 이랬습니다.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고점이 400이고요. 그쵸? 저점이 7이니까 397이니까 3피 정도뿐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 올라갈 때 수익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매수 나와가지고 수익이 났던 거. 여기도 한번 이렇게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계속 나왔죠. 여기도 매수매도 섞여 있을 거고 여기는 횡보 구간이었고 어쨌든 오늘도 선물은 나쁘지 않았다. 선물은 계속 올라왔고 미국장이 신고가를 치고 하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뭐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예, 정고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지난번에 그 하락됐던 것들은 올라오고 있죠. 하락됐던 거는 완전히 추세를 돌려서 상방으로 올리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장도 마찬가지. 미국은 S&P랑 그 다음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쳤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0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뉴스 없이 올라온 종목이 많아가지고, 예, 요것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시스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자, 세미시스코는 오늘 막판에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그쵸? 오후장에 지금 살살살 올라오면서, 오후장에, 오전장에는 거의 움직임 있다가 오후장에 올라왔는데, 지금 9.82%, 10%를 못 만들었어요. 그쵸?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떴는데, 자, 3자배정 유상증자 얘기 나왔고요. 그쵸? 3자배정 유상증자, 정정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CB. BR, 그, BW, 본드 워런트죠. 예. 본드 워런트가 지금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예,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그거까지 해서 발행을 했다는 뉴스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 무상증자 정정공시네요. 무상증자 정정공시가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최종 주식수가 변경이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죠? 올라올 만한 이슈는 아닌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와 버렸으니까 내일 좀 지켜보죠. 동양에스텍도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거의 안 쳐다보는 종목인데, 지금 7.9% 시간외로 올라왔고, 마지막에 3,900인가요? 3,805원. 3,805원에 지금 마무리를 쳤는데, 얘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뉴스도 없어요. 그냥, 예, 올라온 건데, 철강 관련한 종목이죠. 철강 가공을 종목인데,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스. 그냥 수급으로 인해서 누군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죠? 보통 시간외로 올라오는 거는 적은 금액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있죠. 지금 이 거래량도 4만 8천 주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시간외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NC. 자, INC도 차트 똑같죠. 안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PCB 업체 같아요. 그죠? INC가 PCB 업체. 그러니까 전자 직접 회로 관련돼 있는 거고, 이재명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재명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누군가 한 번에 14,000주를 그냥 사고 끝난 거죠. 그죠? 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인 종목이에요. 대원전선. 대원전선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는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편인데, 이번엔 완전히 죽어버렸죠.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시간외로 2.5%. 네번 것뿐이 거래가 안 되고, 간신히 만주 넘긴 것 같아요. 만주도 안 되는, 아, 만주 간신히 넘, 천주?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시간에 올라오는 걸 얘를 만주로 해놨는데 만주가 안 되는 걸 같은데 뭐 1만 주 이상인데 예 거래량 아 이게 14,000주 INC가 14,000주 14,000주였네요 그래서 지금 예, 됐고 대원전선은 아 대원전선 우선주였구나 예 죄송합니다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은 거래가 좀 터졌고요 얘도 뭐 주가는 바그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중저압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케이블 전선 만드는 회사죠 그죠 뭐 공업용이든 아니면은 그런 전선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대원전선 대한전선 그 다음에 또 전선 만드는 회사들이 몇개더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임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전에 이슈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속 빠지기 시작하니 한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예, 5.5%, 예, 5.4%.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움직임 나오나, 내일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얘가 움직이면 우선주도 같이 움직임 나오죠. 아까 보셨듯이, 대원전선 우선주도 보시면 될것 같고, 대원전선이 생각보다 거래가 되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예, 물량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 물량을 또 소화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한 종목, 대원화성. 대원화성도 리비안 관련한 종목이죠.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여기 지금 폭등을 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폭등을 해서 상승을 했었고, 근데 위에서 계속 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이제 거래량이 뚝뚝 완전히 거래량이 줄었어요. 지금 시간으로 4.7% 나왔는데, 특별하게 리비안 관련한 종목은 이슈는 없어요. 일단, 리비안이 11월 달에, 11월 중순인가요? 예, 중순인가, 저기 상장을 하죠. 그거 관련돼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뭐,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 리비안 엔지니어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예, 지금은 빠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리비안 관련한 종목 하나 더 있죠. 우신 시스템. 우신 시스템도 거의 차트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하는데 계속 윗골이 터지면서 위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죠. 내일 2.8% 상승을 했는데 둘다 마찬가지로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CIS. 자, CIS는 지금 이게 그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죠. 그쵸? 이 거기다가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도 올라왔고요.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CIS가 LFP 배터리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LFP 배터리는 관련한 종목은 아모그린텍도 있죠. 그죠?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 LFP 배터리로 오늘 지금 28%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CIS. 그 다음에 또 힘이 없지만 파워텍. 이것도 LFP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IS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예, 테슬라에서 BID가 LFP 배터리 10기가와트 아워 구매 협약 이슈 때문에 LFP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건데, 뭐, 그때도 올라왔다가 CIS는 빠졌어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3% 올라왔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TBC. 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고, 오늘 오버핫이라고 말씀드렸던 TBC. 홍준표 관련한 종목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3%. 내일 아침에 또 올라오나 보세요. 자, 홍준표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랑 양자 대결에서 50%를 넘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예. 자, 홍준표 관련한 이슈인데. 자, 홍준표 관련한 종목. 오버를 하신 분들은 잘해서 수익 챙기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저는 홍준표 관련한 종목. 네, 종가에 매수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홍준표 50% 넘겼다. 자, 홍준표 50% 넘겼다. 이제 이래도 엉뚱한 곳에서 후보 찾을 건가? 이게 뭐예요? MBN 뉴스네요. MBN 뉴스 홍준표 50% 이재명 35%.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번 기대가 되죠? 이 뉴스가 얼마나 저기 방송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가공해서 혹은 빠르게 매매해서 수익 내실 수가 있는 게 리딩클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일단조. 지금 한일전조는 뭐 전쟁 관련한 종목,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미사일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최재형 관련한 종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요. 그냥 2.7%, 2.3%인가요? 올라왔습니다. 뭐 누군가 살짝 매수를 한 건데, 내일 혹시나 튀나 지켜보시고요.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는 신규주죠. 예, 프롬바이오는 신규주입니다.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죠. 그죠?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 거고요. 지금 2.3% 상승했고 프롬바이오는 상장에서 계속 빠지다가 지금 살짝 반등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보겠다. 내일 어떤 종목을 볼까? 아, 솔직히 말하면 볼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동양의 스택 같은 경우는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예, 요거 하나 정도.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흐름 봐야 되고. 아! 젤바이오가 안 했는데 젤바이오가 지금 예, 젤바이오 안 했네요. 젤바이오는 지금 중국에서 AI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예, 젤바이오 그거는 젤바이오도 지금 요즘 뭐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젤바이오 4% 올랐어요. 중국에서 AI 감염자가 급증을 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만약에 내일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젤바이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움직이면 예,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가 움직임이 지금 하방입니다. 그쵸? 그죠? 자, 국보 디자인 멜파스 이렇게 있고요. 아모그린텍, 뭐 티플렉스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얘네들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보 디자인. 자, 국보 디자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보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 자,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자, 자, 국보 디자인. 애플, BID, 해외 유명업체 지분도 다수. 여기 지금 앞에가 안 나왔는데 테슬라가 여기 앞에 빠진 거예요. 예, 테슬라. 테슬라가 빠졌어요. 테슬라, 애플, BID, 해외 유명업체 지분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고 지분 가치만 해도 시총을 능가한다. 9시, 10시 18분에 드렸죠. 10시 18분 BID 10시 아 국보 디자인 10시 18분이면은 요때예요. 그죠? 10시 13분 15분 18분 여기네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한번 튀었죠. 한번 튀었다가 또 빠졌어요. 요즘 이런 게 특징이죠. 그냥 안 올려요. 그죠? 올랐다가 그냥 패딩이 쳤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언제냐면은 여기서 올라올 때였습니다. 국보 디자인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뉴스 뜨자마자 바로 매수했는데 요런 거를 잡는 게 바로 3종 세트예요. 뉴스가 이 시간대 뜨면서 순식간에 올라왔는데 저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한가까지 먹고 나왔어요. 반은 매도하고 반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잡으려면은 웬만한 속도가 아니면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얼음이 끝날 때 잡았다 그러면 웬만한 깡 아니면 좀 힘들죠. 이슈가 너무 좋아요. 지금 국보 디자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 아, 1600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보다 지분가치가 훨씬 더 높다. 그 대박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아마 국보 디자인 내일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시장은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정해집니다. 물론 이슈가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멜파스. 자, 멜파스는 저는 올 한참 올라온 다음에 봤거든요. 막 올라오는데 여기서 막 쭉쭉쭉 올라오고 그래서 왜 멜파스가 빠져있지 그랬는데 갑자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막 이제 보합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2차 얼음 상한가까지 물론 중간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죠? 빠졌는데 저는 다 정리했어요. 예, 저는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를 이게 이제 시간으로 안 빠졌는데 상한가를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또 잘 대응하시고 지금 얘는 예 멜파스 같은 경우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는 그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파사 신청이 기각이 돼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얘가 얼마나 올라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가 되고요. 주권 정지가 됐다가 지금 거래가 된 거니까 요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권 지금 관리 종목에서 일반 종목으로 빠졌죠. 그러면 내일도 조금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아모텍 볼까요? 아모텍. 아모그린텍. 자, 아모그린텍. 자, 어제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LFP 배터리 관련한 걸로 이슈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파워넷에 따라서 2등주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시간으로는 밀렸지만은 LFP 배터리 가지고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거래량이 없던 게 터져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조금 더갈 거라고 봐요. 아모그린텍이. 물론 바로 올라가긴 힘들겠고 한 밀린다 그러면 16,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그린텍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티플렉스는 뉴스 뜬 다음에 급등한 거죠. 그죠? 티플렉스는 예, 티플렉스는 뉴스 다운 뜬 다음에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뉴스가 뜨고요. 장중에 뉴스가 뜨고 얼음이 된 다음에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후장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엄청나게 출렁출렁해요. 그죠? 올라왔다가 뺐다가 올라왔다 뺐다가 올라왔다가 뺐다가 뭐이 정도는 뭐 거의 죽는다고 봤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를 안 빼죠. 4,300원을 안 깹니다. 4,300을 안 깨더니 결국에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전 핵심 밸브 및 전기차 모듈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뉴스가 뜬 거니까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움직임 나올 때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잠깐만요. 아, 저기 뭐죠? 아,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도 꿈틀꿈틀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희토류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짧게 짧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얘는 원전 관련한 종목. 그죠? 예, 원전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티플렉스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완전히 바닥에서 첫 상승 나온 거죠. 거래량도 없던 종목이 이렇게 터지면 무조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BDI. 미국 퓨어셀 에너지와 전기 연료전지 주기기 MOU 체결. BDI는 관리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나왔는데 뭐 잠깐 들어가서 단타 여기서 단타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크게 제가 보지는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퓨어셀 에너지와 연료전지 주기기 MOU 체결한 것 때문에 소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 가속화 기대감의 급등? 어렵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에,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BDI 미국 F5 연료전지 주기 MOU 체결. 요거가 메인이네요. 그쵸? 예, 요거가 메인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BC.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가 50%를 돌파했고 이재명이 35%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한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홍준표 관련한 종목들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그 뭐랄까 급등세가 만만치 않고요. 11월 5일인가요? 11월 5일날 이제 그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가 나오죠. 그때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아마 대단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홍준표라고 보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홍준표냐 그다음에 윤석열이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될 텐데 안 되면 한 명은 타격이 좀클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역시나 꽤 타격이 클 거지만은 그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전에 안철수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물론 뭐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위메이드. 저는 누가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위메이드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위메이드는 횡보를 하다가 한번 주가가 튀면 겁나게 올라옵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같이 올라오나 보세요. 항상 같이 움직임 나오는 종목인데, 위메이드 맥스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 계속 올라옵니다. 아침에 갭 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시간에도 1%. 요즘 위메이드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4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매집이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가 그냥 안 놔두죠. 엄청나게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지난번에 여기서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잡아야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데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솔직히 가지고 있기가 힘들죠. 물론 저점에 샀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 돈이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1,000만 원어치 샀는데 3,000만 원이 됐다가 갑자기 2,000만 원이 되면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에는 위메이드는 저렇게 올라가네요. 어쨌든 내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위메이드는 한번 올라오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 다음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조심하시고 내일 간다고 그러면 멜파스 조금 더 보고 국보 디자인 조금 더 보고요. 아무그린텍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TBC 위메이드는 빠지나 안 빠지나 잘 지켜보시고요.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0년 10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에, 잠깐만, 요거 좀 제가 차트를 갖다가 아까 제가 좀 당한 종목을 몇 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까지 이게 나노가 뉴스 떴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누가 던진 거거든요. 한 방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올라오다가 여기에 지금 갑자기 패대기를 쳤죠. 세종 메디칼 같은 거. 그냥 얌전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물량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0년 10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식이 좀 어려우면 선물을 공부해 보세요. 선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더 쉬워요. 이상, 포카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 공부하실 분들은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